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 오전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종가쯤 천선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 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문자로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월요일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지난 한 주 내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 보고서가 시장 전망치 이상으로 호조를 보였고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이 경제 재개 수혜주들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국내 증시에는 그 훈풍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지수 오전장 대비해서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장 초반 2930선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0.3%대 낙폭으로 296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200억 원, 기관이 27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이 이 거래에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 반 이후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11%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천선 지지력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양봉을 기록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장 내내 탄력을 이어갔는데요.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건설이나 건자재, 시멘트 관련주들 올랐고 일자리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이나 항공, 소비 등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NFT 관련주들이 장 내내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NFT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 이 밖에 서울옥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엔터와 메타버스까지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락한 쪽에서는 단연 제약바이오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에 국내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으로 급락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심적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도 워낙에 좋지가 않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망률 89%를 감소시킨다는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에 주사형 치료제를 주력으로 개발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주사형 치료제보다 먹는 치료제가 훨씬 좀 더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사형 치료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에 최고가 39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주사형 치료제인 레키로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면은 추세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한 이후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모습 보시면은 25만 원대 여기 지지선이 또 깨지게 되면서 급락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주사형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보다는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견해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 또 지지선도 바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18만 원대까지도 하락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4일에는 미국 제약사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세계 최초 영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사망 확률을 50% 정도 감소한다라고 효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머크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도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보다는 사망 감소율이 좀 현저히 적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오게 되면서 네. 머크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 정도 장중에 하락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머크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머크랑 치료제 계약을 20만 명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7만 명분 선구매 약간을 체결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는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의 구매 계약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먹는 치료제가 계속해서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백신은 이제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가 개발됨에 있어서 이제 백신에 대한 불필요성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도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화이자 관련주인데요. 네. 오늘 화이자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화이자 관련주를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들 중 오늘 상승을 보였던 종목으로는 제일약품이나 KPX 생명과학, 우리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바이오 오늘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오늘 장중에 큰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20.7% 정도 급등을 하긴 했는데 종가는 11%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KPX 생명과학과 제일약품 그리고 우리바이오 모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락세가 너무 크게 이어져 왔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오늘 잠깐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세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이렇게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하락세가 완전히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시작될
시작될 때 그때 보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좀 주목받았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 이 화이자 관련주들에는 호재가 됐긴 했지만 장 초반 급등한 다음에는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신규 매수 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상승세 보였던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의류주들 상승세가 돋보였다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FNF 굉장히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내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분할 이후에도 이전에도 의류 대장주였고 분할한 다음에는 약 3개월 만에 주가가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주가가 거의 96만 원 선까지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또 황제주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FNF의 주가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FNF가 아니라면 다른 의류주들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FNF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FNF는 FNF 홀딩스의 패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좋은 장세에서도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5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이번 3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 견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1% 정도 증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FN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인 디스커버리, MLB, MLB 키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국내 매출이 8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LB, MLB 키즈 해외법인 매출이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매출은 중국 법인의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4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매출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매출이 거의 83%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또 외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판매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중이 높은 국내 매출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매장 확대 속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말은 쇼핑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충분히 좋은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NF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95만 원대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이평선에서 이렇게 갭으로 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겪는다라고 한다면은 90만 원대까지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신규 진입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신고가에 여러분들이 또 신규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이제 끝까지 좀 홀딩을 해보셨다가 이제 100만 원대는 저항대로 작용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FNF 3분기 중국 수출을 기반으로 굉장히 호실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더해서 이 겨울이 의류주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은 좋지만 좀 차트는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갭상승하면서 좀 갭을 메워야 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대 에서 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하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4강 추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끝이 났는데 일단 저번 시간에 했었던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추세 이탈 한 중간 정도까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장 상황에 또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추세 이탈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요. 일단 그림으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면은 거의 이제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보시고 저점이랑 저점을 이어보시면은 추세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저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보니까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이 지금 이렇게 상방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향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 이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 원래 이제 기존의 추세가 이제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예측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 다시 또 추세를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저번 시간에는 딱 추세 이탈을 할 경우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요.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추세의 지지선이 다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추세를 회복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 캔들이 이 추세선 바깥으로 빠져 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때는 이제 이탈을 했을 때 매도 관점이었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이때는 재매수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근당 바이오 주봉 차트이고요. 이건 좀 작년, 2020년, 좀 오래된 차트예요.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저점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 있죠? 그 저점이 여기서 나오고 저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쭉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이 나오죠. 그 추세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도 올리고 이제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흐름이었다가 지금 이때를 보시면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추세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추세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냥 매도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완전히 하락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그래서 추세 이탈을 했을 때는 매도하고 이제 이 종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요. 이제 몇 개월 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10월 상황이었는데 한 2개월 정도 흐른 뒤의 상황입니다. 이때를 보시면은 지금 아까 그 저점을 이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추세선 나오죠. 근데 이제 이때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선 밑에 이제 캔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탈을 하다가 이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세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추세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추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재매수를 공략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가격이 6만 원이에요. 그래서 6만 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이때부터 보시기 시작을 하셔도 지금 상승한 것을 보시면요. 11만 9천 원대까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정도로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추세를 이탈했다. 추세 이탈했으면은 그러니까 매도 관점이에요. 바로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매수 관점도 절대 아닙니다. 추세를 이탈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추세 이탈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추세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재매수를 해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셀트리온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셀트리온도 사실 추세 이탈을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지지선까지 다 이탈한 거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보셔도 아마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에 이탈을 했을 때는 매도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종목에만 적용하는 것보다 이제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만 집중을 하시면은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측이 어려울 수가 있는 이유가 지수랑 좀 같이 보셔야 그래도 계좌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차트예요.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추세를 배우셨으니까 추세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일 시장을 예측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제가 쉽게 이제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으면 웬만하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고점이 있죠. 고점이 있고 그다음 고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랑 고점을 이어봤더니 뭐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추세선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추세선이 딱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차트를 봤을 때. 추세선이 막 다섯 개, 여섯 개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그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이어봤더니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이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점 두 개를 이었더니 이제 하방이잖아요.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이때가 또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이때 결국 추세 돌파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됐다. 근데 하락 추세일 땐 절대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 하락 추세일 때는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보기 시작할 시점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신호가 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제 아쉬웠던 게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이때 좀 돌파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 강하게 부딪히면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추세선 돌파를 못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때를 또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극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상황인데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려는 어떤 시도 같은 거는 있어요. 여기 지금 윗꼬리 달고 쭉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계속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추세선에 부딪힌 거예요.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추세 돌파를 못 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코스피가 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가 이 하락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하락세가 끝나려면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바로는 못하고 있다. 지금 계속 이 추세선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이제 돌파를 해줬을 때 이때 반등장이 올 수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 이제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11월 5일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자 차트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점이죠. 고점인데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딱 그어보니까 이렇게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고점을 또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 고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추세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락세예요. 하락세인데 지금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막 시도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세 돌파를 실패한 거예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반등이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의 신호가 아직은 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그어보시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을 좀 눈여겨보시고 아, 반등 장세가 시작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세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5강 전고점과 전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1강부터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나 저점만 찾고 있어요. 근데 고점이나 저점이 차트에서 의미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이나 저점 얘기만 해도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전고점이랑 전저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고점이고요. 그리고 전고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전 고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전저점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줬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반대예요.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수 차트에다가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말 그대로 고점입니다. 고점인데 이제 전이에요. 그래서 앞선 가격의 고점입니다. 네, 이제 그 전고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고점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점이죠. 근데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괜히 형성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게 이제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 이상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슈가 뜨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형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점에 막 물렸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점의 특징이 거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막 이슈가 나오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형성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다시 흐르다가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돌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샀어요. 이제 막 이제 재료가 나오고 뉴스가 뜨고 찌라시가 막 뜰 때 여기서 샀습니다. 근데 이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 많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리게 됐다. 근데 이제 다시 본전이 왔어요. 다시 요 가격이 온 거예요. 하락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본전 심리가 엄청 강해집니다. 왜냐면은 이때 고점에 사가지고 물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는데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5,000원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전고점에서 매물이 막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약세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약세장이다 이러면은 매물이 더 나오겠죠. 왜냐면 본전을 빨리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고 돌파를 잘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웬만해서는 힘들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전고 돌파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전고를 돌파를 하는 상황은 이 종목이 가진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고를 돌파한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 본전 심리 때문에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뚫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결국엔 뚫어줘서 더 높은 고점을 만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추세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고를 뚫어줬다라는 거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전고를 돌파를 못 해주면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고를 돌파하면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로 가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전고 돌파를 못 해주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랑 그런 매물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전고점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무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큰 상승이 나오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즈 중 하나입니다. 네,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날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날 상황이 어땠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시점이 현재의 주가고요.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을 형성을 했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 전고점이죠. 근데 전고점 주가가요. 3,000원이에요. 3,000원인데 이날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을 제대로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 마감할 때도 보시면은 상한가로 딱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에요. 이 종목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전고점 확실하게 돌파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충분히 뭐 20% 이상은 더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봤었는데 일단 그 이후 상황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간 날이 이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전고점 3,000원이죠.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1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119% 정도 상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고점을 확실히 정말 돌파를 한 경우는 큰 상승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못했을 때 상황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츠로테크 주봉 차트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고점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확히 이제 전고점 가격까지 왔거든요. 근데 돌파를 못 합니다. 이제 돌파를 이제 시도를 했다가 못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400원까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여기 전고점 가격을 보시면은 거의 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 거의 3,400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고 돌파를 못 했을 경우는 바로 매도하는 것도 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전고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킷 스튜디오 있죠. 그러니까 요 종목이 전고 돌파하고 120%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장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종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를 돌파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왜냐면 전고점에서 계속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 돌파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점 근접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 돌파를 거의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전고점 가격을 목표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날 일봉 차트고요. 네, 요 종목 10월 20일에 제가 여기 닥터스탁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상황이 어땠냐면은 종가가 7,450원이에요.
네, 7,450원 보이시죠? 근데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단화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2차 목표가를 9,500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아무렇게나 잡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트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왜 9,500원으로 말씀드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10월 20일에 그 상황인데 종가가 7,450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고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충분히 뭐 무시는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이전의 고점을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이제 대박으로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고점일 때 이제 고점이 이게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최고점이 1,2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꼬리가 좀 길게 생겼기 때문에 꼬리는 무시하고 이 전고점 가격을 9,500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아무리 뭐 싸이월드 호재도 있고 NFT 호재도 있었으나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9,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정확히 9,500원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점을 맞춘 케이스였는데 정확히 9,5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9,000원대에서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음봉이 엄청 크게 나오는데 이날 마이너스 13% 정도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고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고점 가격인 9,500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고 돌파 매매보다는 전고점이 오면 팔아야 돼요.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좀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효성 OMB 차트인데, 11월 4일자입니다. 이것도 이게 지난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요 종목은 제가 닥터스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1월 4일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10,000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아침에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비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랑 엮이면서 막 급등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매수한 지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바로 한 20% 정도 수익권이 나왔는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되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장세가 좋을 경우는 그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호재도 있고 요소수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으나 저도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을 잘 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전고점 있죠. 이 전고점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전고점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여기 꼬리 제외하고 보시면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 전고점을 바로 뚫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지금 또 장세도 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12,000원 이상대에서 전량 매도 하시라고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그 다음 날에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면 어떤 악재가 있냐라고 좀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 본전 심리 말씀드렸죠. 보통은 전고점 근접하면은 그러니까 장세가 안 좋았을 때는 파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가격을 이제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시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록밴 미디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록밴 미디어도 제가 11월 2일에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이날 1억 이상이 몰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였기 때문에 검색으로 자주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11월 2일에 봤었는데 이날 종가가 3,3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몰린 상황이죠. 그리고 꼬리가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별로 안 길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얘는 돌파를 한 거예요, 이날.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지금 종가가 3,300원이었는데 3,300원의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일단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캔들 상황이고요. 3,300원으로 마감한 상황인데 그 전고점을 보시면요. 여기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고점 가격이 딱 3,3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랑 이때 거래량이랑 지금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절대 쉽지만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가격대 3,30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300원에서 약간 버티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와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은 한 마이너스 8% 정도 급락을 하는데 이 급락을 한 이유가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전고점에서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조정을 겪다가 추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전고점에서 전고점 근접한 가격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이탈까지 오늘 추세 강의 마무리를 해봤고요. 또 전고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전고점 돌파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양한 차트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듣고 활용해 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이나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공략주들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제가 두 종목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건설 관련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특히 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그중에서 너무 크게 오른 종목보다는 소폭 상승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삼표 시멘트는 시멘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석회석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관련주다 아니면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편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건설주 자체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삼표 시멘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5,270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5,200원 부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5,200원에서 5,400원 네. 이하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왜냐면 5,400원은 제가 너무 높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전장부터 좀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목표가 1차는 5,600원, 2차는 6,300원이고요. 손절가 5,000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약주 3표 시멘트였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수혜 기대감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이고요. 건설 관련주 3표 시멘트 오늘 종가는 3.5% 오르면서 5,2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가 이 부분입니다. 5,200원에서 5,400원 제시를 해주셨고 1차 목표가 5,600원, 2차 목표가 6,300원으로 가격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벽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벽산도 마찬가지로 건설 관련주 중 하나이고요. 건축자재 판매하고 있고 또 건설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오늘 보시면 이제 소폭 3.1%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인데 네, 일단 어제 12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 121선에서 약간 좀 갭으로 뜨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4,200원에서 4,350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는 4,700원, 2차는 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역시 건설 관련주입니다. 오늘 건설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상승 탄력이 좀 낮았던 그런 두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요. 벽산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관련주입니다. 121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4,3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는 4,200원에서 4,3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건축, 건설 관련주들 좀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관련주나 아니면 뭐 이재명 관련주로 이렇게 딱 편향이 된 종목들은 또 재료가 소멸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네.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종목. 때보다는 정책주로 엮여진 그런 공약이랑 정책으로 엮여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관련 수혜주들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맥이나 그런 쪽 말고는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아무래도 또 그래도 테마주적인 성격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만큼 단기적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멘트주 3표 시멘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건자재 관련주 벽산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 두 종목과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들 함께 제시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와 알찬 강의,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